21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소재 먼저 보면은 출판되고 이해될 때 완성되는 과학 논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앞에 안에 가로 들어가 있죠. 얘는 수거 표현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틀림없이. 그래서 have heard에서 지금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 만약에 a tree falls in the forest. There is no one there to hear it fall. 저 tree가 지금 숲에서 뭐 했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근데 there is no one there. 거기에 아무도 없어. 뭐할수 있는 아무도가 없는 거야. To hear. 투부정사가 앞에는 명사 꾸며줍니다. 근데 얘가 오형식이라서 이 오형식 hear 동사 지각동사랑 목적격보호의 동사 원형 들어가 있어요. is은 당연히 tree를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얘는 falling도 괜찮습니다.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둘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넘어지는 것을,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들을 사람이 거기에 없다면, does it make a sound? 나무가 쓰러지는 것이 소리가 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것을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것은 진짜 소리가 나는 것일까? The correct answer is no. 정답은 no라는 거죠. 왜냐면 sound is more than pressure waves에서 이 소리라는 건 단순히 압력파 이상이고 and there can be no sound without hear. 지금 no 들어갔고 ido out 들어가 있어서 얘는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항상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 없다. 즉, 누군가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소리가 있는 거다. 왜냐면 소리는 압력파. 단순히 어떤 사운드 웨이브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1, 2, 3번 문장은 지금 다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비유 표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4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게도 scientific communication, 즉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이 two-way process야. 그래서 얘는 양방향이라는 뜻이죠. 양방향 프로세스래. 양방향 프로세스. 그래서 just as부터 들어갑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지금 signal of any kind is usually unless it is perceived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떠한 종류의 신호든지 뭐 하지 않으면 unless는 if는 아시잖아. 얘도 지금 부정의 의미 들어가 있고 얘도 지금 부정의 의미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야. 그래서 그것이 뭐 하지 않으면 감지되지 않으면 여기서 그것은 신호를 얘기할 거고 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어떠한 종류의 신호든지 쓸모가 없는 것처럼 a published scientific paper 주어. 그래서 과학 논문은 이게 바로 신호야. 쓸모가 없대.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received and understood 해서 나와 있죠. 그 과학 논문이 누구한테? intended audience에서 나오죠. intended는 의도된. 그래서 그 의도된, 그 과학 논문이 의도된 독자에게 뭐하고? 수신. 수신이 되거나 혹은 수신이 되고 이해가 둘다 되지 않으면 뭐한다?
그렇지 쓸모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학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의도된 독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의도된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독자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지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과학 논문을 뭐한다?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We can restate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진술할 수 있다라는 거야. Restate, 재진술하다. 무엇을 재진술합니까? 과학에 있어서의 자명한 이치죠. 자명한 이치를 우리는 재진술할 수 있을 건데 다음과 같다. 그러면 우리 과학에 대한 자명한 이치가 뭘까? A scientific experiment is not complete until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the result, 그 결과가 have been published 해서 현재 완료 수동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과학의 어떤 그 결과가, 실험의 결과가 출판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여기도 PP 형태, 여기도 PP 형태, 이해될 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 A until B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과학실험은 출판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출판되고 이해되고 나서야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ublication is no more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란 뜻이죠. No more than 단순히 뭐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ressure waves 압력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published paper is understood 이렇게 출판된 논문이 뭐 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압력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무 많은 scientific papers for scientifically 그래서 쓰러지고 있대.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여기에서 쓰러지고 있다라는 거 의미하는 게 뭘 얘기할까? 그치? 이것이 독자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 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 한번 적어볼게요. 주제는 the importance, 중요성이죠. 뭐의 중요성이야? of two-way communication,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어디에서? 분야에서. 이렇게 주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21번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듣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양방향 소통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과학 실험의 완성은 결국 뭐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결과가 출판이 되고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누구에 의해? 독자가 이해될 때까지는 뭐다? 단순히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과학이 되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가면이 이 부분 괜찮을 것 같고요. 소리가 없으면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단순히 압력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빈칸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함축적 의미로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휘들 complete, silently 이런 어휘들도 계속 유즐리스 나오죠. 그 다음에 two-way 그리고 그렇지 이런 어휘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장 삽입 나오면은 4번이나 6번 문장 삽입 괜찮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